자, 근데 보니까 킹 받는 식성 붕어빵 먹을 때 속이 비어 있는 밀가루 붕어빵을 선호한다.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아, 왜냐면 맛있는 구운 빵에 팥이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것도 안 든 밀가루 붕어빵을 좋아합니다. 아니, 붕어빵뿐만 아니라 호떡도 안에 안 든 거. 또 뭐 있죠? 안에 꿀이 없는 거요? 네. 그게 뭐예요? 튀긴 밀가루. 밀가루 튀김. 그걸 왜 먹어요? 그딴 거를? 아니 그딴 거라니 그게 진짜 맛있어요. 아니 팥 없고 네. 꿀 없는 거를 왜 먹어요? 공갈 붕어빵을 먹는단 말이야? 네. 왜? 아니, 그 밀가루 맛이 특유의 맛있어서. 그러면 붕어빵에 네. 뭐 팥이 적게 들거나 네. 뭐 많이 들거나 뭐 어쨌든 없진 않잖아요. 어, 네. 그러면 받으면 팥 떼고 먹어요? 아니요. 이게 그건 아니죠? 사람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예. 알겠어. 아 이러고 먹는 척 하는데 이제 저 혼자 먹으면 거기 이제 붕어빵 사장님한테 네. 하나 아무것도 안 넣고 구워주세요 이러면 안 믿으세요. 에? 뭘 안 넣어? 이러면 아 아무것도 안 넣어주셔도 돼요. 그식 네. 그식이시네. 아 특히 라면은 1분만 끓여놓고 먹어요. 예? 밀가루. 1분만 끓여서? 네. 아 뿌르면 못 먹겠어요. 뿌르면 약간 밀가루 맛이 안 네 딱딱할 때 바삭바삭 라면 샤브샤브. 약간 평양 붕어빵? 슴슴하게 먹는 거예요? 약간 그, 아 이건 아니고 약간 좀 바삭바삭해야 맛있던데요? 괴연빵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에요! 1분 라면? 1분 라면입니다 라면은 밀가루 덕후구나 네 너무 좋아요 그럼 피자는 꼬다리 그 빵 부분 좋아하시나요? 피자는 다 좋아해요 피자는 매일매일 먹고 싶어서 아 피자는 제가, 뭐 안쪽도 네. 좋아하고 바깥쪽도 네, 좋아하고 그래서 저녁 메뉴로 맨날 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더니 팬분들이 자꾸 살찐다고 네네네. 하시면서 슬퍼하셨어요 아 평범을 드시는구나. 아니 평범. 무슨 그리고 회칠 때 그 고기들 속 발라내듯이. 아니에요. 팥을 발라내고 근데 먹는다. 그러면 맛있어요. 그 조금 묻은 건 괜찮아요. 전혀 먹고 싶지 않아요. 아 왜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하신다고요? 하와이안 피자 진짜 맛있죠. 그 구운 파인애플의 육즙이 밀가루랑 너무 잘 어울려요. 파인애플은 육즙이 아니라 과즙이고요. 아 맞다. 누가 그걸 육즙이라고 그래요? 아 맞다. 아 야 뭐 멍청한 거. 과즙이 치는데. 너무 싫어요. 어 왜요? 피자에 과즙이 너무 싫잖아요. 그 단맛이. 맛있는데? 진짜 안 맞는다. 아 쉽지 않네요. 사장님 그럼 붕사시미 같은 거 만드시나요?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 오늘 저 사시미로 먹을게요. 아니 사장님도 밀가루를 좋아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한테 맨날 떡볶이 사달라고 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채팅창에 박혜성님 그 자리는 특이 식성 가진 분 자리인가 봐요. 9456님 지원님 생방송 긴장도 해소할 겸 검정고무신 기철 성대고사로 몸 한번 풀고 가시죠. 아 이 사람 누구예요? 이걸 왜 본 거지? 냅다 시키네. 아 하면 되나요? 하실 거예요? 네. 네네. 이게 지원이도 없는 게 까불어. 아, 순한 맛이네. 아 그렇죠. 오늘 올 때마다 워낙 긴장되는 거 많이 하셔가지고. 아 그니까요. 생방송이니까 좀 순한 걸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아니 저보고 보노보노 닮으셨다는 거예요. 제 눈이 점만하다고. 아 야돈. 아니요 저 아 야돈은 진짜 야돈 안 닮았어요. 네. 아 보노보노. 아 야돈도 네네. 닮았다고 해서 야돈도 예. 사실 준비해봤어요. 야돈 준비하셨다고요? 네. 여기 보노보노네. 보노보노 일단. 네. 베디는 내일 나한테 배텐 출연권을 줄 거야. 베텔러들은 상품권을 줄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어요? 뒤에 왜 임마가 나와요? 잘 나가다가. 아 이거 원래 대사예요. 원래 대사.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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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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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예요. 야돈. 여기다 꼬리가 물려요. 야돌란. 아, 왜 또 땡이에요? 아, 이게 땡은 아, 극찬이에요. 아, 뭐 아, 그래요? 성우 옆에 가입하라고 하신 분 아, 있고. 또 있어요. 예, 채팅창에 왜 땡이야 임마라고 아,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이건 이번에 제가 뭐요? 개발한 개인기예요. 사이렌. 사이렌? 소리를 잘 내는 것 같아요. 그 뭐 그 앰뷸런스? 네, 소방, 약간 그런 소방차? 그런 네, 사이렌 소리. 경찰차. 예. 연습해 봐야 되는데. 사이렌을 아, 됐다. 예. 뭐야? 제법이죠. 예. 뭐야? 아 괜찮죠. 뭐지? 잘하죠.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방금은. 이게 좀 약간 라디오만 들으시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 나면 놀라실까봐 네. 미리 예고를 드렸어요. 갑자기 공습 경보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어디서 들은 사이렌이요? 아 이거요? 지나가다가. 네. 또 있어요. 뭐요? 마지막. 진짜 양으로 갔네 오늘. 네. 예. 이거는 제가 직접. 유명한 요들송 장인한테 배워왔습니다. 누구신데요? 조매력
선배 아, 그분한테 예. 같이 가서 배워왔는데 아 예.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들송을 네 예. 해보겠습니다. 그 아가씨는 언제나 You're a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귀여운 목소리로 You're a lady 어 You're a lady 몸이 뭐더라? 아우 노래를 까먹었네. 아우 바보. 다음에 준비해드릴게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 여기서 차밍주가 나오냐고. 아우. 예. 어, 다 잘하시네. 양도 양이지만 질도 질인데요. 아, 다행이다. 예. 아, 아 근데 노래를 까먹어 버렸네요. 아, 노래를 까먹었어요? 네. 정작 요들을 준비하다가. 아, 바보. 네. 에이지 소울 에즈 님이 토니 스타크 하면 아이언맨 수트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인공지능 비서도 있다는 뜻일 테고 기능도 기능이지만 수트 디자인 자체가 쌍남자템입니다. 심지어 수트 탈착 과정도 멋져서 집안으로 들어올 때 걸음에 맞춰서 자동으로 벗겨집니다. 어... 이거는 피디님이 있어야 된 거 아니에요? 방심이 더 막아주나요? 네. 방심이 갈 때 그 수트 아니에요?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가라고요? 네. 입 벌리면 쏜다 그러면서 날 왜 불렀지 그러면서 네.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심의 받을 때 공격하고. 네, 심의 받을 때. 지금 이제 살인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소트 이제 얼굴 딱 붙이면 I'm Pang PD 이런. I'm Pang 현 이런. 팡이 성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성이 아, 팡이고 이름이 네. 현인 줄 알았어요? 네. 아. 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원래 아이언맨 그러잖아. 뭐 끝나고 나서 아이언맨 그러잖아. 그렇죠. 아, 그것처럼 하면 되게 멋있지 않을까요? 아임 팡 PD. 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PD님들 와. 네. 거의 이제 유명인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요. 왜요? 아,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국가에 뭔가 이제 좀 뭐 위급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제 수트 입고 이제 날아가서 구해주고 끝날 때마다 이제 I'm Pang PD 이런. 그래요. 목동 팡 씨. 네, 목동 팡 씨. 이 남자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인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PD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네? PD가 왜 그렇게까지? 아니 수트 있잖아. 수트. 네. 수트가 있으면 좀 지켜줄만 하죠. 왜냐면 이제 수트를 가질 수 있는 남자. 네. 그게 좀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방심이 수트가 이 히어로 수트까지 연결되는. 네. 예.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트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섭씨는. 아 수트. 수트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가지기만 해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깐지 나잖아요. 왜요? 일단은 이거를 약간 이제 사람들이 깐지가 나기 위해서 팔에 약간 저 이레즈미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이레즈미 같은 거. 막 여기에 막 용 그림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런 건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아, 뭐 이제 문신? 네, 문신. 네, 문신 갖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 문신 하고 나중에 후회한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아, 나중에 이제 지우기 좀 힘들어. 네, 그럴 바에 그냥 수트 있으면 수트 한번 입으면은 이제 그냥 입국 다 탈 수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것처럼. 네, 수트만 갖고 있어도 오는 그 뭐랄까, 약간 그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뭘 뭐라고 해요?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자 채팅창에 나 방심인데 개추 눌렀다라고 하십니다. 네. 어 그러네. 네이버 검색에 왜 개추가 있니? 네. 황현이 개추에 검색했어. 황현아 너 왜 개추 검색했냐? 방심이 가고 싶으면 개추. 내가 방금 개추했다고 너 개추 네. 검색. 근데 이거 아까 준 거잖아 너. 오늘 뭔가. 네. 황현 개추. 개추하다 한 거야? 아니면 개추. 네. 개추 눌렀다 검색한 거야?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뜻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뜻. 개인 추천. 개추. 강아지 추천. 님 강아지 종류 추천 좀요.
아, 개초보. 아, 이거 개추가 방송에 써도 되는 용어가 아. 개같이 추천인가 아. 아니면 강아지 추천인가 개인 추천인가? 네. 썰까 말까 개념글 추천인가? 네, 개념글 추천. 네. 방심이 네. 개인 검열 중이었어요. 네. 자체 검열. 피디의 네. 와 역시 개처럼 추하다인가? 와 피디는 쉬운 직업이 아니었군요. 그럼요. 야, 어? 저번에 말했지만 예. 그 자동차가 곧 나옵니다. 어, 그 레이스할. 레이스할 그. 네. 땡땡. 아직 제가 다른 데서 밝히진 않았는데. 땡방이. 아반 땡. 그게 뭐 가린 거예요? 어딜 가린 거예요 그게? 아반 땡. 땡방 땡방이. 땡방이. 땡방이가 곧 나옵니다. 예. 아 이게 가린다고 했는데 가려지지가 않네요. 이게 참 이상해서. 예. 뒤에가 하필이면 그 쌍디귿이어서. 예, 예,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이제. 곧 나와서 이제 네. 와이프 캐스 땡을 팔고 네 그걸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 플렉스를 좀 한 거네요. 네. 이제 내년에 있을 이제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 출전하실 거예요? 네, 출전하려고 산 거예요. 어 위험하진 않습니까 혹시? 크게 위험하진 않더라고요. 네. 다쳐도 차는 많이 부서지는데 사람은 거의 다 이제 멀쩡하게 나오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 아내께서도 오케이 네. 하신 거예요? 오케이를 이제 가서 받아야죠.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네. 여기서 먼저 밝히는 거예요? 네. 대충... 왜 자꾸 여기서 먼저 일보를 때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살짝씩 말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거예요. 어... 네. 그래요?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네? 제 기분이에요. 아. 좋거든요. 어. 전 매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요새는 센스와 눈치가 중요한 사회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자기 PR이 가능한 자랑입니다. 한 번은 백화점 뒤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줬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길래 5분 동안 문 잡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 어, 그래요? 네. 5분 동안 문 잡고 있으면 등신입니다. 등신. 아 이건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도. 바보야 바보. 5분 동안 문 잡고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문 잡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네. 네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네. 12월 12일 화요일 오프닝입니다. 누가 쓰는 거야? 뭐? 아 어쩌면. 아 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유. 글씨가 너무 예뻐. 와 방금 정색하셨는데. 아니 글씨가 너무 예뻐서 어우. 예. 어, 놀랍게도 저는 해봤습니다 필라테스를. 아 정말요? 예. 어 약간 어울리신다. 왜 어울리죠? 하나도 안 어울리지 않나요? 되게 생각보다 유연하실 것 같아요. 유연해요 되게. 그리고 그 더러워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그니까 뭐 이렇게 그 딱 달라붙는 걸 입고 하진 않았어요. 아니라고요. 아니 그니까 되게 헐렁한 옷을 입고 했어요. 저도 제가 스스로를 보는 게 있죠. 예. 다행이다. 아주 헐렁한 걸 입고 했고요. 네. 예. 고양이 자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자세는 아 진짜 아니 했었나? 아무도 모르겠는데 예. 너무 더럽다고 하신 분이 있고 바프 할아버지라고 아닙니다. 예. 자 나나 씨에게 끝인사 맡기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없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것만 하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소등합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십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소등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 꿈 꾸세요? 네. 그럼 다시 갈까요? 네. 예. 그냥 소등합니다. 소등합니다부터 주시면 됩니다. 네. 소등합니다. 나나 꿈 꾸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꿈을 안 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자, 10곡의 퀴즈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빨리. 네. 자, 이번에는 유재희가 가장 배워보고 싶은 악기는 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미리 답을 정해놨고요. 네. 자, 10곡으로 물어보신 예리한 질문 보내주세요. 자, 제가 먼저 대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넵. 자, 악기. 현악기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다니. 아니, 이게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아, 뭘까요? 맞대요, 맞대요. 아,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작가님. 네, 쥐가 나네요. 예. 그래요. 현악기, 관악기 뭐 이런 현악기. 네. 뭐 이로 뜯나요? 그런데 오늘 되게 요즘 좋다니까. 어허, 유지혜를 고르셨어요. 이분 위일 낙교 보셨어요? 예. 본인 소개 살짝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에 살고 있는 러블리너스예요. 역시 러블리너스시군요. 예. 오늘 예인 씨 나왔나요? 예, 나왔어요. 컨디션이 어땠나요? 예, 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유지혜 씨는 언제 보신 거예요? 아, 그 배텐 식구분들 다 오셨을 때. 오, 진짜요? 그날. 그럼 저도 보셨겠네요. 예. 저의 상태 어땠나요? 예, 똑같으시던데 실물이. 화면이야 실물이. 예. 실물이 좀 더 나아요. 숨소리가 왜 이렇게 거칠어요, 근데? 지금 어디 뭐 뛰어가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쫓기고 계세요? 들으라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몇 번째 관람하고 계신 거죠? 많이 관람했습니다. 그러세요. 러블리너스. 예.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지혜 대 정예인. 하나, 둘, 셋. 정예인. 끊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끊겼어요. 끊겼다고요? 예, 예. 우리가 끊은 거 아니고? 끊겼어요. 어머 어머. 자, 이분 또 지금 쫓기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자, 정예인 팬과 통화를 잠깐 해봤고요. 영화 같다. 왜 딱 끊겨? 정예인 팬과 통화해봤습니다.